전주시의 불균형 팽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반면 외곽 신도시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아 하나의 동을 둘로 쪼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비전대 인근에 새로 자리 잡은 효자사동 주민센터. 7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한 주민센터를 이용했는데 분동이 되면서 민원 처리가 훨씬 손쉬워졌습니다. 이동교에서 전주대 신정문까지 이어지는 서원로를 기준으로 효천지구 쪽이 효자4동, 전북 도청 쪽이 효자5동으로 나뉘면서 주민센터도 두 곳에서 운영됩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대기 순서도 많았는데 여기는 주차도 쉽고 접근도 편리하고 해서. 분동은 됐지만 관공서와 이전기관이 몰린 서부 신시가지와 신설된 혁신동 등 신도심의 인구 밀집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인구 편차는 계속 커져 효자 5동은 분동을 하고도 인구가 가장 적은 풍남동보다 8배나 인구가 많습니다. 중앙동, 완산동, 팔복동 등 구도심 8개 동은 통폐합 기준인 1만 명에도 못 미칩니다. 거기에 효천지구와 대한방직 등 신도심의 추가 개발 가능성이 충분해 전주시의 불균형 팽창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덕진권역 미전밸리라고 해서 법원검찰청 재생까지 같이 연계된 사업, 전주역 앞에 천마중길과 연계한 전주역세권 개발을 통한 역세권 개발, 이런 개발 계획을 통해서. 전주시는 매번 구도심 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인구는 외곽으로 신도심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